우리 모두는 생명 자체이기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생명이 아닐 순 없기에 우리는 죽을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죽는 순간에 벌어지는 일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까닭이 이것이죠. 그들은 죽은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훨씬 생생하게 살아있는 듯이 느끼죠. 그래서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마도 뻣뻣하게 굳어서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자기 육신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순식간에 방안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흔히 온 방안을 말 그대로 날아다니는 체험을 하는 거죠. 만일 그 영혼이 내 몸이 왜 움직이지 않지? 라고 궁금해하면 영혼은 바로 그곳에 가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몸 바로 위에 둥둥 떠서 그 부동의 상태를 신기한 듯이 쳐다보는 자신을 말이죠. 만일 누군가가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영혼이 저게 누구지? 라고 생각하면 영혼은 당장에 그 사람이 바로 코앞이나 바로 옆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혼은 자신이 생각의 속도로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걸 금세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자유로움과 경쾌함이 그 영혼을 휘어잡는 거죠. 그 실체가 온갖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튀어다니는데 익숙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개 잠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일 그 사람에게 자식이 있다면 그는 당연히 자기 아이들을 생각할 것이고 그러면 그 애들이 어디에 있든 영혼은 순식간에 아이들 앞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은 자기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생각의 속도로 있을 수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두 곳, 세 곳 혹은 다섯 곳이라도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영혼은 곤란이나 혼란을 겪는 일 없이 이런 여러 장소들에서 동시에 존재하고 관찰하며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은 그냥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것만으로 한 곳으로 되돌아와 자신을 재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이승에서 기억해냈더라면 좋았을 사실, 즉 온갖 결과를 창조하는 건 결국 자신이 생각이고 드러남을 가져오는 건 자신이 의지라는 사실을 저승에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초점을 맞추면 그것은 나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차이는 우리가 그 결과를 체험하는 속도이죠. 물질 삶에서는 생각과 체험 간에 시간 간격이 있을 수 있지만 영계에서는 어떤 지연도 없습니다. 결과는 즉시 이루어지죠. 따라서 새롭게 몸에서 벗어난 영혼은 자신이 생각을 아주 조심스럽게 조절하는 법을 배웁니다.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것을 그대로 체험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물질화된 영혼이 영성화된 영혼만큼 빠르고 효율적으로 자기 생각을 조절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 삶 전체가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 현실의 창조는 생각의 조절 혹은 기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최고 상태는 생각의 조절입니다. 그러니 오직 좋은 것, 바른 것만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과 어둠 속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그리고 상황이 암울해 보이는 순간일지라도 오직 감사함만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다음에 드러내고 싶은 완벽이 무엇일지만을 생각해 보세요. 이 공식 속에 차분함이 있고 이 과정 속에 평온함이 있으며 이 깨달음 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 체계 속에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정의 일부이죠. 자신이 누군지 잊지 않고서는 우리는 자신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잊음을 불러오는 그 환상은 일부러 만들어낸 결과이죠. 우리가 몸을 떠났을 때 생각과 창조사유의 즉각적인 연결관계를 보는 건 우리로서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것이 충격적인 놀라움이겠지만 그러고 나서 자기 체험이 창조해서 자신이 그 결과가 아니라 원인임을 기억해내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대단히 즐거운 놀라움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는 생각과 창조 사이에 그런 지연이 있는데 왜 죽고 나면 아무런 지연도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시간이라는 환상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을 떠나면 시간이라는 매개 변수에서도 떠나게 되는 거죠. 생각과 창조 사이에 어떤 지연도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현상은 실제로는 관점의 작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몸으로 있는 동안에는 왜 시간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시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금 관점 속으로 들어오고 지금 관점을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관점을 도구로 사용하여 우리의 체험을 단일 사건이 아니라 개별 조각들로 나눔으로써 그것들을 훨씬 더 충분히 탐구하고 검토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삶은 단일 사건, 지금 이 순간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모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모든 곳에서요. 지금 말고는 어떤 시간도 없고 여기 말고는 어떤 공간도 없습니다. 여기와 지금이 존재하는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와 지금이 장대함을 낱낱이 체험하고 성스러운 자신을 바로 지금 여기서 그 현실을 창조하는 자로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단 두 가지 방식, 단 두 가지 체험 영역은 시간과 공간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멋진 생각이어서 우리는 말 그대로 기뻐서 폭발을 했습니다. 그 기쁨이 폭발로 우리 부분들 사이에 공간이 창조되었고 우리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옮겨가는데 우리는 시간이란 장치를 써서 조각들을 떼어내고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눕니다. 자신이 뭔가를 창조하는 동안 그것을 좀 더 충분히 이해하고 체험하려고 애써왔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단한 물체란 전혀 단단하지 않습니다. 사실 100만 가지 다양한 결과들이 덩어리임을 알면서도 현미경을 통해 그것을 살펴보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시간을 우리 영혼이 현미경으로 사용하죠. 옛날에 바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바위는 무수한 원자와 양자와 중성자와 분자 물질 밀입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밀입자들은 어떤 패턴을 이루면서 쉬지 않고 빙빙 돌고 있었죠. 각각의 밀입자들은 여기서 저기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죠. 그럼에도 너무나 빨리 움직여서 바위 자체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그것은 그냥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 누운 채 햇빛에 취하고 비에 젖으면서 꿈쩍도 하지 않고 말이죠. 멀리서 떨어져 보면 바위는 단단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위의 존재를 구성하는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바위라는 물체로 만들어주는 특정한 패턴에 따라 시간과 공간 속을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위는 움직이면서 또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삶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미세한 일련의 운동입니다.
이 운동들은 존재 전체의 부동성과 존재성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위의 원자들이 그랬듯이 그것은 바로 우리 앞에서 부동성을 창조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저만치 떨어져서 보면 분리 따위는 없습니다. 존재 전체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고 그 외의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존재 전체를 바라보는 한정된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나뉘고 분리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쉼없이 움직이는 무수히 많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둘 다 정확한 관찰입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전혀 죽는 게 아닌 거죠. 단지 시간이나 공간, 지금과 그때, 전과 후가 전혀 없는 거시 우주에 대한 인식으로 바뀌는 것 뿐입니다. 거시 관점에서 보면 어떤 분리도 없는 것입니다. 저 멀리서 보면 만물이 모든 밀입자가 그냥 하나인 듯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바위를 쳐다볼 때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 바위를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것으로 보지만 우리가 바위를 의식하는 그 찰나에도 바위 속에는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는 바위 밀입자들이 엄청난 운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밀입자들이 하는 일은 존재하는 그대로의 바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바위를 자세히 들여다 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과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설사 개념으로는 그것을 알고 있다 해도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바위는 바위가 되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바위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위 속 한 아분자 밀입자의 의식이라면 우리는 처음에는 여기 있다가 다음에는 저기 있으면서 강란의 속도로 움직이는 자신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위 바깥이 어떤 목소리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났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짓말로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위에서 떨어져서 보면 바위의 일부가 다른 부분과 분리되어 있죠. 게다가 그것이 광란의 속도로 돌고 있다는 발상 쪽이 되레 거짓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거리에서는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 즉 모두가 하나이며 그 모든 운동을 가지고도 무엇 하나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이란 결국 관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진리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신이 거시 현실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두가 같은 것이라는 우주 전체의 비밀을 풀게 될 것입니다. 우주는 신이 몸속에 든 분자입니다. 그리고 소위 죽을 때 우리가 돌아가는 의식이 이 거시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가는 거시 현실조차도 훨씬 더 큰 거시 현실이 미시 현실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거시 현실은 다시 더 큰 현실이 소부분일 뿐입니다. 또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끝없이 계속되는 영원한 세계인 거죠.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이 아닌 다른 뭔가가 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창조하면서 끊임없이 지금이 우리가 되고 있는 신, 존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심지어 바위조차도 영원히 바위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영원할 것처럼 보일 뿐이죠. 사실 바위도 바위이기 전에 그것은 다른 뭔가의 존재였습니다. 몇십만 년이 걸리는 과정을 거치고서야 비로소
바위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한때 다른 뭔가였고 앞으로 다시 다른 뭔가일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지금이 우리였던 것은 아니죠. 우리도 한때는 다른 무언가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벽한 장대함으로 그곳에 서 있는 지금 우리는 진실로 다시 다른 뭔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몸에서 벗어났을 때는 시간이란 게 존재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몸으로 있는 동안에는 왜 시간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사실 시간이란 관점은 존재하지도 존재하기를 그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자신의 관점을 바꾸면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궁극의 실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거시 차원에서는 우리가 바위를 보고 바위 내부의 운동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분자 운동과 그것이 창조해내는 바위라는 외관 사이에는 어떤 시간도 존재하지 않죠.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도 바위는 그냥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위는 있는 거죠. 이 원인과 결과는 즉각적입니다. 운동은 일어나고 있고 바위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소위 죽음의 순간에 영혼이 깨닫는 것이 이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그저 관점이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보기에 더 많이 이해하죠. 죽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이해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위도 보고 바위 안도 볼 수 있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새로운 수수께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주 수레바퀴를 따라 돌면서 우리는 훨씬 더 큰 현실들, 훨씬 더 큰 진리들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관점이 생각을 창조하고 생각이 만사를 창조한다는 이 진리를 기억해낼 수 있다면 몸을 떠난 다음이 아니라 떠나기 전에 이것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전체는 바뀔 것입니다. 바로 생각의 조절 방식이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조절하고 이끄는 걸 최고의 기도 형태로 여길 때 우리는 오로지 좋은 것, 바른 것만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과 어둠 속에 머물지도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기에 잠시 빠져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암담해 보이는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오직 완벽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이 자신이 누구고 누가 되기를 택하는가와 관련된 우리 내면 깊은 곳의 생각과 선택들이 외부로 드러난 물질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의 측면들을 비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 그것들과 그것들을 가능하게 만든 조건들을 바꿔보세요. 어둠을 볼지언정 어둠을 저주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그보다는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어 그것을 바꿔보세요. 눈부신 빛의 광희를 사람들 앞에 던져 어둠 속에 서 있던 사람들이 우리 존재의 빛으로 밝아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 모두는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빛은 우리의 길을 밝히는 것 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빛을 가져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빛으로 온 세상은 밝아질 수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인 순간이 오히려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선물을 받을 때조차 자신이라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보물을 남들에게 주는 것으로
그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들 자신으로 되돌려 주는 거죠. 이것을 우리 과제로 삼고 이것을 우리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